copy what you had in front. Maybe you should test the sun. Baby, don't you want a gun with me? Everyone, 안녕하세요. 믹스맨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말하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페이퍼룸 신상소개 영상이고요. 지금부터 여름까지도 쭉 입을 수 있는 그런 데일리 아이템들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자켓류부터 먼저 보여드려볼게요. 최근에는 날씨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꽤 높낮이가 높아요. 그래서 낮이랑 또 저녁이랑 같이 모두 좀 입을 수 있는 자켓을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은 이런 린넨 자켓을 먼저 가장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딱 입을 수 있는 그런 두께감의 린넨 자켓이고요. 이렇게 컬러는 두 가지로 나왔어요. 이 제품은 딱 보시면 이런 원사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린넨 자켓이고요. 얘가 밝은 아이보리 컬러, 얘가 블랙 컬러예요. 근데 밝은 아이보리 컬러랑 블랙 컬러 느낌이 진짜 다른 게 이 블랙 컬러는 살짝 헤링본 느낌도 나면서 굉장히 차분한 스타일이고 이 아이보리 컬러는 내추럴한 진짜 딱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입으면 좋은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원사들이 살짝 이렇게 내추럴하게 보여지고요. 단추도 이렇게 네 개의 리얼 단추로 쪼르륵 달려있어요. 딱 입었었을 때 아주 페미닌하면서 세련된 딱 그런 자켓 정석의 핏이고요. 제가 입었었을 때도 살짝 오버사이즈 핏이었고 저희 새로운 모델분이 입으셨을 때도 정말 딱 약간 이렇게 흐르는 듯한 그런 내추럴한 자켓 핏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린넨 자켓 같은 경우엔 너무 얇고 흐물거리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좀 탄탄한 원단으로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조금 자켓 핏이 무너지지 않고 예쁘게 다른 아이템들과 레이어드 했을 때 입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이렇게 달라붙는 스타일보다는 이렇게 흐르는 듯한 핏이 저는 훨씬 예뻐가지고 이렇게 좀 살짝 오버사이즈 핏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단추 느낌도 이렇게 마블이 살짝 들어간 단추 느낌이고요. 이 자켓은요 여러분 안감이 진짜 꼼꼼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행거칩 스타일로 여기 다 안감이 되어 있고 이쪽도 안감이 아주 이런 식으로 다 꼼꼼히 되어 있습니다. 안감 처리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감 처리가 엄청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었었을 때도 안감이 몸에 닿았을 때도 너무너무 부드럽고 진짜 이 린넨 소재 자체에도 되게 부들부들해가지고 착용했을 때 초여름까지도 시원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린넨 자켓입니다. 굉장히 두 가지 스타일을 조금 다른 스타일로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얘는 좀 블랙 컬러의 옷들이랑 톤 다운되게 해가지고 시크하게 또 매치를 했었고 이 아이보리 컬러는 데님 팬츠들과 매치해서 좀 더 데일리하게 스타일링을 했던 자켓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이 린넨 자켓에는 제가 완전 딱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티셔츠랑 그리고 이 데님 팬츠를 매치를 같이 했거든요. 린넨 자켓이 자칫 살짝 좀 너무 오피스 룩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기본 베이직 티셔츠랑 약간 이런 식으로 데일리로 입을 수 있게 매치를 했는데 이 티셔츠는 이렇게 새 컬러로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되었고 브라운, 아이보리, 블랙 이렇게 출시가 됐어요. 얘는 제가 브라운 컬러를 매치를 했고요. 이 브라운 컬러가 이렇게 좀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드는 브라운 컬러예요. 저는 그래서 컬러 중에서는 사실 이게 제일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얘는 독특한 게 이 넥라인이 보시면 되게 얄쌍하게 넥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훨씬 더 이런 내추럴한 코디를 할 때 이 넥라인이 굵게 잡혀 있지 않아서 훨씬 예뻤고요. 핏이 되게 깔끔하게 완전 딱 살짝 오버사이즈 핏으로 나온
티셔츠이긴 한데 옆에 이런 식으로 트임도 있고 은근 또 디테일이 있는 티셔츠입니다. 살짝 소매를 돌돌 말아가지고 입어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저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님 팬츠를 매치했는데 연청 데님이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핏이 부츠컷이에요. 밑으로 떨어질수록 이런 식으로 살짝 부츠컷으로 빠져가지고 슬림한 핏이긴 한데 다리 라인 아주 탄탄하게 꽉 예쁘게 잡아주고요.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부츠컷이라서 얘는 그냥 데님보다는 훨씬 뭔가 페미닌한 느낌이 드는 그런 데님 팬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살짝 아래로 내려갈수록 은근하게 물 빠진 듯한 느낌도 들면서요. 핏이 진짜 예뻐요. 여기 발목까지 딱 떨어지는 굉장히 예쁜 핏이라서 이런 식으로 딱 그냥 자켓 벗고 티셔츠랑 데님 팬츠랑 이렇게 컬러 매치해도 저는 되게 데일리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 또 페미닌한 느낌이 드는 데님 팬츠입니다. 부츠컷 데님 팬츠가 최근에는 많이 안 나와가지고 저도 요런 좀 딱 떨어지는 부츠컷을 찾고 있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블랙 링넨에는 제가 어떤 아이템을 매치를 했냐면 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보리 컬러보다는 살짝 묵직하고 조금 더 오피스 룩에 입어도 어울릴만한 그런 컬러 느낌이라서 얘는 좀 세련된 느낌? 그리고 오피스 룩으로도 입으실 수 있는 느낌으로 연출을 했는데 훨씬 좀 톤 다운된 아이템들을 같이 매치를 했거든요. 아까 아이보리 컬러는 좀 밝으면서도 은근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라면 얘는 살짝 무게감 있는 제품들을 같이 매치를 했어요. 그래서 요 셔츠부터 살짝 보여드릴게요. 셔츠랑 그리고 요런 팬츠인데 둘 다 어떤 느낌이냐면 원단이 되게 이게 좀 어두운 컬러라다 보니까 살짝 텍스처감이 이런 식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원단이 되게 살짝 뭐라 그럴까 고시감이 느껴지면서 시원해요. 이렇게 좀 후드르드한 느낌도 들면서 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원단이고요. 얘가 단추들이 진짜 예뻐요. 약간 동양적인 느낌도 나면서 이런 단추들이고 양쪽에 이렇게 포켓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텍스처 때문에 내추럴한 느낌도 들고 옆에 보시면 소매 쪽에 살짝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핀턱이 잡혀져 있어서 굉장히 입체적인 이런 팔 라인을 연출해줍니다. 아래 부분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떨어지고요. 팬츠는 여러분 이거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작년에도 페이퍼룸에서 판매했던 팬츠인데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올해도 재고해서 새롭게 또 스타일링을 했어요. 그래서 원단 소재감이 두 개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여름까지 쭉 입으실 수 있는 원단이고요. 얘도 이렇게 사그락사그락 거리는 나일론 소재예요. 이렇게 사그락사그락사그락 거리고 아주 시원하고 또 핏도 좀 살짝 와이드해가지고 일자로 툭 떨어지는 핏이에요. 얘는 키 크신 분들 있잖아요. 170 분들도 되게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핏이고 제가 한여름에도 작년에 너무너무 잘 입었던 팬츠라서 진짜 올해에도 강추드리고 싶어서 같이 이런 식으로 또 매치를 해봤습니다. 얘는 다른 컬러들도 진짜 많아서 그 다른 컬러들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자켓도 린넨 소재로 만든 자켓인데 얘는 앞서 보여드린 자켓이랑은 다르게 살짝 이렇게 숏한 기장의 자켓이고요.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의 자켓이에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소재가 딱 빳빳한데 이렇게 좀 흐물흐물한 느낌이 없이 각이 딱 잡혀있는 자켓이고요. 앞에 포켓 디테일을 주어서 얘가 딱 포인트로 보일 수 있는 자켓이에요. 얘는 말씀드렸듯이 크롭 기장이에요. 그래서 허리선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고요. 하이웨스트 팬츠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자켓입니다. 컬러는 이렇게 두 컬러로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살짝 카키 베이지 컬러고 얘는 밝은 아이보리 톤의 컬러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또 취향껏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린넨 자켓이 이런 식으로 숏한 기장으로 나온 게 저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도 살짝 힙해 보이는 그런 자켓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진짜 간절기 시즌에 휘뚜루 마뚜루 딱딱 걷다 입었다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렇게 좀 데일리로 잘 입을 수 있는 자켓 같습니다. 단추가 아니라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는 디테일이에요. 그 지퍼를 싹 잠갔을 때는 또 이렇게 히든으로 아주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착용이 가능한 자켓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처음에 또 소개시켜드렸던 린넨 크롬 자켓 있잖아요. 카키 베이지 컬러 스타일링 보여드릴 건데 얘도 그냥 이렇게 기본 아까 보여드렸던 베이직한 티셔츠 요 블랙 티셔츠에 네이비 와이드 팬츠를 이렇게 매치했어요. 그래서 살짝 얘는 포멀한 느낌이 나는 코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이웨스트 팬츠 이런 거랑 입으면 예쁠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또 네이비랑 카키 베이지 컬러 매치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와이드 핏이다 보니까 자켓이 허리에서 딱 떨어지고 요 네이비 팬츠를 입었었을 때 훨씬 다리가 길어 보이고 약간 힙한 느낌이 드는 그런 코디더라고요. 이 팬츠는 나일론기가 살짝 섞여 있어가지고 엄청 좀 쫀쫀한 느낌이 드는 코튼 팬츠인데 앞에 핀턱이 이렇게 두 번 잡혀져 있고 위에 이 허리 부분이 좀 넓게 나왔어요. 그래서 허리가 굉장히 딱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기장도 얘가 꽤 길어요, 여러분. 그래서 키 크신 분들도 모두 입어주실 수 있는 와이드 핏의 팬츠입니다. 어두운 티셔츠랑 같이 그냥 손에 살짝 롤업 해셔가지고 매치해도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쪼리나 슬리퍼만 딱 신어도 여름에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느낌으로 정말 잘 어울리는 또 스타일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보리 컬러의 이 크롭 린넨 자켓에는 제가 또 어떤 식으로 매치를 했냐면 얘는 완전 또 와이드 핏의 연청 데님과 이런 귀여운 블라우스를 매치를 했어요. 아까 카키 베이지 컬러의 자켓을 살짝 무게감 있게 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 아이보리 컬러는 조금 더 발랄한 그런 블라우스를 이용해서 매치를 했는데 이 블라우스는 딱 8부 소매 기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8부 소매 기장이고 밑에 이렇게 드레이핑이 이렇게 살짝 잡혀져 있으면서 퍼프 소매라서 딱 입었었을 때 이 팔 라인 쪽 핏이 굉장히 귀엽게 떨어지는 블라우스고요. 사실 안에 넣어도 예쁘지만 바지 안에 넣어도 예쁘지만 얘는 이렇게 빼가지고 살짝 귀여운 딱 정사각형 느낌의 실루엣으로 입으면 진짜 예쁜 블라우스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여기 이렇게 다 되어 있고 딱 입었었을 때도 깨끗하면서 살짝 뿌띠한 느낌이 드는 블라우스입니다. 뒤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핀턱이 잡혀 있고요. 얘를 저는 이렇게 와이드 핏의 데님이랑 같이 매치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냥 와이드 핏이에요, 말 그대로. 일자로 툭 떨어지는 오랜만에 또 보여드리는 와이드 핏의 팬츠고요. 색감이라던가 그냥 디테일 자체가 굉장히 유행 없이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163 모델분이 입으셨을 때도 발등을 딱 덮어주는 기장이었어요. 얘는 여러분, 얘가 이렇게 연청 컬러잖아요. 근데 같은 디자인으로 진청 컬러도 나와서 컬러감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연청, 얘가 진청. 그래서 진청 컬러 이렇게 있고요. 이런 거는 또 저는 두 가지 다 소장하는 편이에요. 너무 그냥 데일리한 핏의 데님이기 때문에 이 진청 컬러는요, 여러분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니트랑 매치를 했어요. 짠! 제가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이 후드르드한 거리는 린넨 니트랑 매치를 했는데 그냥 딱 이렇게 하고 샌들 있잖아요, 여러분. 내추럴한 샌들 같이 매치했거든요. 그냥 너무 예뻐요. 그 느낌 자체가 오가닉하면서도
이 니트 소재가 이런 소재예요, 여러분. 살짝 원사들이 이렇게 내추럴하게 섞여 있는데 이 까슬거리지가 않고 진짜 부드럽고 엄청 촉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데일리로 여름에도 입기 좋은 그런 후드후드한 니트거든요. 그래서 썸머 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좀 이 린넨 니트는 색깔이 또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색깔이 네 컬러로 나왔어요. 이런 라임 컬러, 네이비 컬러, 그리고 같은 계열인데 이런 식으로 좀 색상 차이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네 컬러 나와가지고 저는 지금 어떤 컬러를 구매할까 살짝 고민이긴 한데 진짜 이 니트 너무너무 강추드립니다. 원단 딱 잤을 때도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니트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 린넨 같이 보여드리는 라임색 니트는 여러분 제가 이런 또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했어요. 이 스커트는 딱 같이 봤을 때 너무 상큼한 느낌이 드는 코디여가지고 메리제인 시즈를 딱 같이 매치를 했거든요. 스커트를 보여드리면 스커트 원단이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이 제품도 그런 원단이에요. 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는 원단이고요. 얘는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주름 디테일이 이렇게 잡혀져 있고 포켓, 페이크 포켓이 여기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양옆으로 이렇게 주름이 쫙쫙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는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스커트예요. 기장도 얘는 롱 기장이라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슬립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슬립 디테일이 있고 엄청 시원해요. 얘도 진짜 여름 내내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스커트라서 저는 좀 상큼하게 이렇게 같이 매치를 했는데 이 스커트는 여러분 블랙도 있어요. 블랙이 또 블랙이 같이 나왔거든요. 블랙은 진짜 오피스룩으로 입으셔도 너무 괜찮고 여기 보시면 안에 이렇게 오픈 클로징할 수 있는 이 버클이랑 그리고 투명 단추까지 이중으로 딱 이렇게 잠글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앞에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데 안에는 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 처리가 되어 있는 스커트입니다. 이 스커트는 컬러감 너무 예쁜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그 셔츠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매치했는데 얘가 진짜 컬러가 너무 예뻐요. 완전 푸릇푸릇한 살짝 이게 컬러가 여기에서는 채도 빠진 컬러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조금 더 쨍한 녹색 컬러고요. 얘를 딱 포인트로 같이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줬습니다. 그냥 얘는 오피스 룩으로도 너무 예쁠 것 같고 굉장히 포멀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드는 룩이에요. 그래서 그 얘를 소매를 살짝 돌돌돌돌 말아 올려가지고 스커트 안에 딱 넣고 입었는데 컬러감 자체가 진짜 예쁘다 보니까 너무너무 딱 전체적인 느낌이 세련된 코디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소재가 둘 다 굉장히 시원한 소재여가지고 얘네들도 한여름까지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추 느낌 되게 좋죠? 아까도 제가 오리엔탈적으로 단추 느낌이 예쁘다고 했는데 단추가 진짜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도 살짝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함께 소개시켜드렸던 린넨 니트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런 가디건 버전으로도 같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요 가디건 버전도 너무 예뻐가지고 가디건 버전으로도 같이 가져왔는데 컬러가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어두운 네이비 컬러의 코디부터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네이비 컬러는 살짝 위에가 가디건이다 보니까 밑에는 뭔가 조금 캐주얼한 느낌으로 매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디건 툭 걸치고 이런 하프 팬츠 같은 거 딱 반바지 걸치고 여름에도 그냥 내추럴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코디잖아요. 근데 얘는 또 이런 코튼 소재로 되어 있고 굉장히 탄탄한 코튼이어가지고 핏을 딱 잡아주고요. 좋은 거 허리가 비조 디테일이에요. 이렇게 어느 정도 허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비조 디테일입니다. 색깔도 굉장히 오가닉한 느낌이라서 저는 이렇게 네이비
내추럴한 이런 가디건이랑 입었을 때 컬러 매치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가디건은 가디건처럼 입지 않고 살짝 이런 식으로 흐르는 듯한 느낌으로 니트처럼 팬츠랑 이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얘는 팬츠가 와이드 핏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허벅지가 있는 편인데 허벅지가 좀 살짝 있어도 좀 다리를 예쁘게 보여지게 하고 기장감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허리 사이즈가 이렇게 조절되는 점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얘는 단추 느낌도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네이비 컬러인데 이렇게 뭔가 너무 디테일을 주지 않는 느낌이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유행 없이 입을 수 있는 이런 가디건들 너무 좋아해요. 이 가디건은 또 다른 코디도 준비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은근한 컬러들로 컬러를 맞춰봤어요. 가디건, 그리고 팬츠,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이런 데일리 티셔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컬러를 은근은근하게 그라데이션 주듯이 해서 매치를 했는데요. 보시면 일단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주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가디건이고 컬러가 살짝 이렇게 밝은 컬러에 얘도 원사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 같이 매치한 팬츠가 이렇게 쫀쫀하고 스펀기 있는 완전 베이직한 그런 팬츠거든요. 얘는 슬랙스라고 해도 되고 코튼 팬츠라고 해도 되는데 살짝 슬림하게 떨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은근하게 텐션감이 이렇게 이렇게 느껴지는 팬츠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딱 깔끔한 느낌의 아이보리 팬츠인데 얘는 여러분 카키 컬러도 같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카키 컬러가 함께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의 컬러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카키 컬러도 얘는 아이보리 컬러가 살짝 여리여리한 느낌이라면 카키는 그냥 있잖아요 여러분. 티셔츠랑 같이 입어가지고 살짝 카고 팬츠 느낌으로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카키도 같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제가 보자마자 구매한 블라우스인데 제가 또 플리츠 블라우스 매니아잖아요. 플리츠 패턴 매니아인데 얘는 진짜 진짜 부들부들거리고 약간 이렇게 반목, 하이넥 반목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컬러도 핑크 베이지 톤, 그리고 얘가 그레이 톤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 너무 예뻐요. 가격대도 너무 괜찮고 약간 이렇게 흐르듯이 되어 있는 살짝 도는 광택감도 고급스러워서 저는 얘를 좀 슬랙스랑 같이 매치를 했거든요. 슬랙스는 이렇게 후들후들 거리는 소재예요. 썸머 슬랙스고요. 소재가 굉장히 후들후들거리고 가볍고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블랙 컬러인데도 이렇게 긴 기장의 슬랙스인데도 엄청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썸머 슬랙스인데 이 제품이 딱 보시면 여기 윗부분이 되게 군더더기 없이 딱 깔끔하게 디자인되었어요. 그리고 미디가 굉장히 이렇게 길어요. 이거를 입었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배부터 허리까지 진짜 편안했고 너무너무 이렇게 부각 똥배가 부각이 안 되는 이런 슬랙스라서 엄청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피스로 계속 입고 있으셔야 되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강추드리는 슬랙스고 핏도 와이드 핏이어가지고 굳지도 않고 너무 시원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텐션감? 스판기가 느껴지는 소재고요. 이 블라우스랑 매치했을 때 되게 느낌이 고급스러웠어요.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지는 흐르는 듯한 이 느낌들이 저는 이렇게 두 개 같이 입었을 때 너무 제 스타일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대도 너무 괜찮게 나온 블라우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편안하게 같이 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코디는 조금 파리지앤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귀여운 코디 중에 하나인데 이런 풀 스커트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앞에 이렇게 다 핀턱이 살짝살짝씩 잡혀가지고 볼륨감이 느껴지는 풀 스커트고요. 얘는 코튼, 되게 탄탄한 코튼으로 되어 있는 스커트예요. 그리고 얘가 허리가 다 이렇게 밴딩이라서 입었었을 때 진짜 진짜 편안한 스커트였는데 이런 식으로 귀여운 쫀쫀한 골지 텍스처의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함께 매치를 했거든요. 얘도 스판감이 이렇게 쫀쫀하게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입었을 때 팔뚝이 훨씬 딱 잡아주면서 얇아 보이더라고요. 어중뜬 핏이 아니라 살짝 슬림한 핏이긴 한데 같이 이렇게 매치해서 얘도 뭐 메리제인 슈즈라던가 이런 거 같이 화이트 양말이랑 매치하면 너무 귀여워요. 딱 여름에 제가 즐겨 입는 코디 중에 하나라서 긴 기장이지만 이런 식으로 좀 볼륨감이랑 귀엽게 뿌띠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스타일링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얘는 컬러가 여러분 이렇게 다른 컬러들도 같이 그레이랑 네이비도 나오거든요. 너무 귀엽게 딱 크롭 기장으로 데님 패치랑 매치해도 좋은 골지 텍스처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데일리 아이템으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스커트는 이런 아이보리 컬러도 같이 출시가 됐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얘도 아이라인으로 딱 아까 보셨던 블랙 컬러의 아이보리 버전이고요. 이런 식으로 롱스커트인데 조금 더 얘는 내추럴한 느낌이 드는 컬러예요, 소재랑. 아, 얘 다 주머니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머니 있고 얘는 이태리 코트 니트, 이태리 코튼으로 딱 제작이 된 이 니트랑 카라 니트랑 매치를 했어. 얘가 작년에 여러분 이렇게 블랙 컬러가 출시가 돼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민트 컬러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얘를 같이 이런 식으로 또 컬러 매치를 좀 여리여리하게 해서 매치를 해서 입었고요. 이 이태리 코튼 소재가 엄청 부드럽고 보풀이 잘 안 일어나요. 소재가 너무 고급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살짝 이런 식으로 구멍이 송송송송 되어 있는 펀칭 스타일이라서 안에 비침이 있어서 저희는 화이트 나시를 꼭 매치하고 입었는데 이 블랙 컬러는 그냥 검정색 브라랑 같이 매치를 해서 살짝 시스루 스타일링을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조금 더 발랄한 느낌으로 민트 컬러는 이 풀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했어요. 마지막 코디는 솔트 셔츠 크림 컬러를 매치한 룩인데요. 이 셔츠는 앞서서 차콜 그리고 그린 컬러까지 모두 보여드린 셔츠예요. 이번에는 셔츠를 바지 안에 넣지 않고 살짝 빼서도 보여드리는데 앞티랑 그리고 뒤랑 기장이 언밸런스한 게 또 특징이에요. 정말 정말 각 컬러 모두 매력적인 셔츠라서 여러분들께 진짜 추천드리고요. 저는 여기에 클래식하면서 포멀한 디자인의 하프 슬랙스를 매치했어요. 슬랙스의 차분한 무드는 가져가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하프 기장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썸머 시즌에도 슬랙스 스타일링을 멋스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룩 입으시는 분들도 이 슬랙스는 굉장히 굉장히 추천드려 볼게요. 하이웨스트로 미디가 좀 길게 나와가지고 착용을 딱 했었을 때 정말 편안했던 제품이에요. 또 특이하게 포켓 디테일이 뒤에 있지가 않고 앞에 조금 앞쪽으로 위치해 있고요. 이 포켓 디테일 밑으로 자연스럽게 핀턱이 잡혀져 있어요. 특히 슬랙스 컬러가 이렇게 연그레이 그리고 아더 컬러로 진그레이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뻔하지 않은 컬러고 굉장히 묘한 컬러감이 돌아서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는 슬랙스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봐주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코디별로 착착착착 라이브 형식처럼 소개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댓글로 의견 많이 많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또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꼭 참여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